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시장이 또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코스닥, 코스피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또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었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어요. SK하이닉스 4.7% 신고가 보내버렸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강했고, 그리고 뭐 2차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바이오 쪽보다는 반도체가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HPSP 역시 어떤 모습을 보였다? 굉장히 양봉 뽑아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번 시원하게 상승 보여주고, 그죠? 하루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지 구간 지켜주니까 오늘도 정확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시세를 빵 띄워주는 구간에서 시세를 주고, 여기서 지지 반등 보여주다가 오늘도 갭 띄우고 밀렸습니다만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전형적인 이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나와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양봉 보이고 음봉 보이고 양봉 보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요 구간, 4만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4만원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4만원을 코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신고가라는 건요, 전성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가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여줬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는지만 보더라도 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뭐예요? 신고가를 보내준다면 이거는 또 뭐다? 전성기의 또 다른 시작이다. 또 다른 전성기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도체 분위기 좋지, 시장 반등하지, 실적 시즌이지, 수급 좋지, 영업이익 잘 나오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팔방미인급의 종목이 바로 누구다? 우리 HPS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좀 긍정적인 브리핑을 꽤 많이 드렸었죠. 긍정적인 브리핑을 꽤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흔들릴 지연정,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뭐예요, 안정적으로 자기 갈 길을 가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충분히 각인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사실 박스 구간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는 게 맞아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신고가를 가냐 못 가냐를 지켜보는 구간이지, 야 이거 신고가 가겠다 해가지고 때려박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차라리 언제? 신고가를 갈 때, 아니면 신고가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게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딱 요 두 가지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은 4만원을 가냐 못 가냐에 대한 관망세를 보여주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일 테슬라, 미국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 둘씩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 뭐 테마주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각오해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장은 올라갈 건데 여기서 내 종목이 못 올라가는, 내 종목만 못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락장이라고 내 종목 마이너스, 반등장인데 나는 소외된다고 안 올라가고, 이런 상황 꼭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남겨놨어요. 저희는 이번 주도 뭐 어김없이, 저희는 상승장, 하락장, 폭락장, 폭등장 상관없이 꾸준히 주도주 체험 진행합니다.
저희는 어제 3개, 오늘 1개 수익 내면서 4종목, 이 거래일 동안 4종목 수익 냈고,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수익 중이에요. 예,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3개월, 6개월, 나아가 1년, 2년이 굉장히 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